미국 내 보도에서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자유한국당은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는 서한도 보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이틀째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예산을 심의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경비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 전술핵 교섭 관련 예산 이름을 박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13일엔 방미단도 보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나도록 노코멘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당국자 간 논의한 적이 없고 해당 보도 역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찬성 기류도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그 비핵화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또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깊이 검토해 나갈 사안이고 청와대는 사드에 이어 전술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지만 북핵 대응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